아,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며 바이퍼의 보스 레이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갑니다. 좋은 것 같아요. 어, 신호차 좋은 것 같은데. 잘 모르겠어요, 센지. 어, 기동성으로 써야 되는지 나도 잘 모르겠네. 그냥 때리는 게 더 맞는 것 같기도 하고. 아무래도 레벨이 6레벨이다 보니까 그런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긴 하는데요. 레벨이 낮다 보니까 퍼데미 744%로 열대니까 더 찍으면 더 세지긴 하겠지요. 장점이 사냥할 때 되게 좋을 것 같은데, 대각선 이렇게 다 돼가지고. 아, 맞았다. 어, 맞아, 막아졌네, 이게. 어, 장점이 이런 거 쓰면은 기동성 같은 게 아무래도 좋아지다 보니까. 여기서 용사여지 딱 써주시고. 센치는 나도 잘 모르겠네. 아무래도 레벨이 낮다 보니까 그런 것도 포함되어 있겠죠. 아, 그냥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. 스킬이 좋은 것 같긴 해. 그건 맞는 얘기 같아. 그냥 한번 써볼까? 아, 셀 것 같은데, 마스터 하면은? 그냥 쓸만할 것 같은데? 오, 쟤 괜찮아 보이죠? 어. 아, 그렇지, 그렇지. 어디에? 딱 뽑을 거 없는데. 아니, 근데 이거 할 때 아닌데, 나? 아, 모르겠습니다. 일단 내비둡시다. 이게 급한 게 아니야. 업이랑 뽑아도 돼. 아, 노멀을 먼저 가지. 노멀을 지금 가야 돼가지고. 오케이. 부풀이저 두 개면 될 것 같고. 하도 메그너스. 아, 내가 죽게 했는데? 아, 아직 안 죽었네. 죽으면 안 되나? 어, 나이스. 아, 이거는 좀 운 좋게 잡았다, 그치? 안 죽고. 어, 아, 딱히 뭐 좋은 건 안 나왔네.
가오스를 버텨야 돼. 한번 써보자. 아 근데 못쓰겠는데. 어 뭐야 갑자기 딱 정적 들리는 거. 어 이거 안돼요. 이거 쓰면 안돼요. 어 다행입니다. 어 이거 쓰면 안될 것 같습니다. 여기서는 오케이. 아 나름 느낌은 좋은데 아무래도 강화가 안돼 있다는 것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좀 약하긴 하네. 그치 확실히. 아 마지막 노멀 작품을 들고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딱히 나온 거는 없다고 봐야겠지. 어 이거 꽤 비싸겠다. 한 2천만원 할 것 같네. 아 그렇습니다. 이것으로 바이퍼 보스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